안녕하세요. 욕심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백스윙 할 때 낮고 길게 못 빼고 바로 안으로 잡아당기게 될까요?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안으로 잡아 빼면 스윙도 옹졸해지고 그다음에 뭐 스윙 구질도 이상해지고 하니까 그걸 바꾸려고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편한 동작으로 공을 치는 걸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이 훨씬 왼손보다 발달해 있습니다. 오른손은 펴는 동작보다는 이렇게 안으로 잡아당기는 동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뭐 가운데다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백스윙을 하면 이렇게 이런 동작보다는 바로 치려고 이런 준비 동작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볼 수 있냐면요. 골프를 전혀 배워보지 않은 초보자분들이 왔을 때 한번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접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평생 어떤 도구를 쓸 때 오른팔을 접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몸 가까운 쪽으로 빨리 잡아당기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럼 지금이야 뭐 팔꿈치가 빠져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동작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컴팩트하고 여러분이 편한 동작으로 공을 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해서 하는 동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동작하고 어떤 게 자연스러워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옥스윙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아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접어 펴라는 수업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2에서 정타 프로젝트에서 접어 펴가 있는데 이 목 위로 접는 거, 이건 상 접어, 어깨로 접는 건 중 접어, 이 아래로 접는 건 하 접어인데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접는 건 이런 식으로 접히니까 그냥 하 접어 형태로 접으십시오. 그러면 스윙이 자연스럽게 인스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접은 다음에 바로 쳐버리세요. 그러면 정타율도 높일 수 있게끔 공도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머리 나가고 몸부림 치는 건 일단 공이 머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막 이렇게 나가는 건 공이 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팔 잡아당겨서 치킨윙처럼 되더라도 이 어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인스윙, 근데 이 공이 너무 머니까 그럼 가깝게 갖다 드릴게요. 편하게 쳐보세요. 해서 오른발 쪽에 두는 이 옥셋업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그냥 바로 접어가지고 꽝 때렸더니 공이 날아가는 이러한 심플한 스윙의 원리. 이게 옥스윙의 출발점입니다. 저희 옥스윙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은 푸시드로우를 치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스윙을 지금은 바로 잡아당기세요 하지만 이걸 어깨선 이쪽으로 한번 맞춰서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서는 그쪽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접는데 이걸 중접어 형태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팍 당기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스윙의 모양의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벙커샷을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쪽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팔이 많이 작동되는 이 암스윙 형태가 들어가고 그 측면에서 보실 때도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형태. 왜? 위로 들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벙커샷을 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벙커샷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작까지도 응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생님들 스윙을 기준으로 배워야 돼요? 그들은 이미 수학으로 따지면 미분적분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는 뭐 지금 곱하기 해서 뭐 방정식 들어갈까 말까 그 정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스윙을 확 잡아당기는 건 그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 편한 스윙을 권장하는 스윙은 옥스윙. 그 스윙이 익숙해지면 이제 프로들이 하는 스윙으로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드리는 게 옥스윙이니까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접어펴 스테이지 2에 있습니다. 비싸지 않으니까 시청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만의 스윙을 정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쪽에 옥스윙 스테이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